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2402를 저희가 먼저 레코딩 세션으로 받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2203입니다. 어차피 같은 험버커 픽업을 브릿지 쪽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킹 톤들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얼터 스위치가 들어갔을 때 2단 4단이죠. 지난 시간에 얼터 스위치가 들어간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건 험버커이기 때문에 파워 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클린톤을 4단에다 놓고 쳤잖아요. 4단에 놨을 때는 4개 이너 사이드만 먹게 돼요. 그리고 4단에다 놨을 경우에는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만 먹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하게 되는 이제 험싱싱 모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단, 4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거 하나였잖아요. 넥 쪽이 이너 사이드인데 여기서는 넥과 넥 픽업 싱글 하나와 브릿지 아우터 사이드 싱글 하나가 먹습니다. 그리고 4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 원래는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였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디테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요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바로 레코딩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트랙. 역시나 뭐 브릿지 이따 비교해 볼 거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네. 그럼 이번 4단 오늘은 양쪽이 먹게 됩니다. 넥 쪽에 싱글이랑 이쪽에 아우터 사이드랑 두 개가 먹게 되죠. 가볼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2단에서 또 알터 스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렇죠? 이번엔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가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볼게요. 좋아요. 확실히 달라요. 사운드가 다릅니다. 같은 위치라도. 그죠, 그죠. 네. 요거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네요. 요 생각을 왜 못 해봤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확실히 싱싱함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이게 아무리 던컨이라고 하더라도 범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팝적인 부분 요소 좀 찾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역시 던컨만의 매콤함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락 범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가볼게요.
멋있다. 이게 그 저는 험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험엄 기타도 그게 스트랫이든 뭐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그건 제 입장인 거고 그리고 어쩌면은 저는 사실 싱싱엄 기타가 이미 다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험싱싱이 좀 더 이제 접근하시기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가 칠 때도 이 톤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거를 활용하시기 훨씬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좋네요. 그러면 네. 일단 저희가 그 각 트랙의 밸런스를 1번이랑 비슷하게 맞춰놓고 한번 쭉쭉 들어보고 트랙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204 오늘 녹음한 거 전체 모니터링 네. 해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네. 자, 1번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 240입니다. 네. 좀 더 무겁네요 소리가 그죠? 좀 이게 하고. 따로 한번 각 트랙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백킹부터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양쪽 LR로 백킹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타들만 들어볼게요. 아 드럼 다 비슷 다 네, 빼고요? 네 다 빼고 기타만 다 빼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40이 백킹입니다. 네. 급하게 쳐서 양쪽이 안 맞네. 다르네. 일단은 네 이번에는 2204 백킹입니다. 네, 이거 조금 여기서부터 들을게요. 네. 저는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그 험버커 쪽이 그 험엄 모델 쪽이 이 저음 네. 쪽 있잖아요. 붕붕붕붕 이거랑 이게 전 살짝 좀 엣지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감도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조금 차이 있다. 근데 그 정도로 차이가 미미하다. 자 이번에는 클린이죠. 가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이번에는 2402 모델인데요. 2402는 넥 쪽의 이너 사이드입니다. 204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약간 의외의 포인트인 게 2204 모델이 이게 지금
2204가 브릿지 쪽에 아우터사이드하고 넥 쪽에 싱글하고 같이 먹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합쳐져 있는 사운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그 벨톤에 가까운 4단 톤은 오히려 험한 모델에서 저는 좀 더 그 익숙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네.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네. 약간 브릿지 쪽 사운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4단 썼을 때 그 탱탱 거리지만 조금 그래도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단단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는데 얘가 브릿지랑 붙어버리니까 조금 약간 날려요 소리가. 뭔 말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 1단에다가 놓고 클린 톤을 쳤을 때 그 땡땡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4단에 그 벨톤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1단 톤, 4단 톤의 중간 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4단 톤은 오히려 2402에서 더 비슷하게 나온다. 이게 되게 좀 의외의 포인트. 네. 자, 이번에는 2단. 2단 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단 톤은 2402부터 들을게요. 이거는 브릿지 쪽 딱 하나입니다. 요거 브릿지 아우터 사이드 요거 센터 일단 맞춰서 들어볼게요.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2204고요. 2204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쪽이 아니고 그 브릿지 아우터 사이드가 아니고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가 먹습니다. 네, 가볼게요. 204의 후반부만 다시 들어볼게요. 아, 네? 2402의 후반부만 다시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외의 또 반대의 포인트 아까랑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느 픽업이 선택이 되느냐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브릿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시나 1단과 2단이 섞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2단에서 뽑고자 하는 그 하프톤 사운드가 오히려 더 나아요. 아까는 이쪽에서 브릿지 사운드가 났었고 이쪽에서 실제로 하프톤 사운드가 났잖아요. 그거는 픽업이 어느 게 셀렉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솔로톤은 사실 뭐 아까 1번에 들었던 백킹톤이랑 비슷할 것이다. 네.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2 2402의 톤을 기본으로 해서 아 오늘 한 걸 기본으로 하죠. 2204의 톤을 기본으로 해서 그 클린톤 있잖아요. 네. 클린톤만 2402로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그 험버커 톤과 하프톤이 딱 의도대로 나온 조합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네. 솔로는 일단 뺄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2단 4단을 바꿔볼게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 친구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완전히 하프톤이 아닌 약간 브릿지 쪽 성향이 섞인 톤들로만 고른 게 되겠죠. 들어볼게요. 확실히 아.
그렇네요. 이게 참 또 재밌는 게 저는 사실 오늘 느낀 게 저희가 일부러 어쨌든 이 탭 모드를 켜서 이제 그 사운드를 들려드는데 이게 안 켜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했던 이 홈핑싱 모델 같은 경우는 2단을 저기 4단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벨톤이 나는 건데 거기에 또 이제 역발상적인 또 벨톤이 있는 거니까 이게 그 다이나믹스 9, 다이나믹스 10이 이 아이바네즈 아재 시리즈에서 이 그 프로그램 컨셉을 이 기타에 적용함으로써 이 유저들로 하고 얼마나 이 다양성을 띌 수 있는 톤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거 참 이게 자 행복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 또 생각이 없다가 왜 우리가 아재를 극찬했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예전에 그 뭐 오늘 이제 예전 리뷰했던 시티지를 보면서도 이제 다시 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가격과 이런 진짜 우리가 가성비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아재가 참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가장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타가 너무 비싸잖아요. 메이드 인 재팬인데 요 가격대 이런 기능들 그리고 톤도 훌륭하고 녹음 스튜디오 녹음용으로 또 뭐 라이브용 둘 다 너무 훌륭하니까 참 요거는 가성비가 정말로 진짜 현재 포지션이 정말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이나믹스 9하고 10을 비교를 해드릴 때 이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께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24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험험 세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글만 나오는 톤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싱글 두 개들이 모여있는 톤들이고 얼터 스위치를 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탭이 들어가 있는 것들 싱글만 두 개 먹는 거는 브릿지 쪽에 아우터 사이드하고 넥 쪽에 이너 사이드 이거 하나인데 아까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브릿지 쪽에 아우터 사이드가 먹으면 기본적으로 1단 감성이 들어가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하프톤의 느낌이랑 살짝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제대로 된 하프톤은 뭐냐? 4단 우리가 원래 제일 많이 쓰는 4단 하프톤 이게 되게 의외인 게 험버커의 조합인데 4단 벨톤 하나만큼은 제대로 주겠다거든요. 나머지 하프톤은 그렇게 별로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 사실은 생각보다 없었다는 거. 근데 이 험싱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싱글톤을 제공을 해줘요. 넥싱글도 있고 미들싱글만 따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또 이너사이드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싱글 아니면 하프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의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4단 싱글은 없다. 4단에 해당하는 그런 싱글톤 벨톤은 오히려 이쪽에 있다. 여기는 나머지 다양한 싱글과 하프톤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는 밸런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나는 원래 험버커 기타의 사운드를 기조로 많이 쓰긴 쓰는데 나는 그 스트레스에서 맨날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벨톤. 4단 벨톤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싶다 라고 하면 무조건 2402가 답입니다. 근데 좀 더 나는 다채로운 사운드 난 무조건 뭐 벨톤이라고 해서 4단만 쓰는 게 아니고 2단도 쓰고 싱글도 쓰고 미들도 쓰고 다양하게 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204 모델이 좀 더 원래 싱글과 하프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외로 4단 벨톤이 없다 라는 거. 요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총 씨는 지금 집에 있는 기타의 보유 목록을 고려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고 했을 때 뭘 받아 가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고려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험험이 좋네요. 저도. 오히려 고려를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험험 쪽을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락 범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험버커 사운드 안에 그냥 벨톤 하나 사단 제대로 된 거 주는 거 약간 요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어떤 그 진짜로 그 벨톤의 영역 때문에 이제 험싱싱을 많이 쓰는 건데 뭐 실제로 지금 요즘 뭐 좀 세션 기타 세션맨들이 쓰는 기타 감성도 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PRS도 지금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PRS에 사실 완벽한 싱글이라는 거는 쉽지 않죠. 그 실버스카이 그 존 메이어 시그니처 말고 나머지는 다 보면은 다 미니 험버커 이렇게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나 아니면 결국은 험험 아니면 험싱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왜 많이 쓰냐면 소리도 기름지고 팝 음악에 잘 묻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거기에 비하면 알바레즈는 약간 좀 거칠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 앰프 EQ나 이걸로도 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험험으로 했을 때 뭔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외로
예상 외에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는 거 오늘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비교였습니다. 네네. 늘 항상 다이나믹스를 볼 때는 9을 볼 땐 9만 보고 10을 볼 땐 10만 봤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은 위치에서 얼터 스위치를 켰을 때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재를 고를 때 아니 얘 9개가 똑같고 하나만 다른 거면은 뭘 사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는 아니었다라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쓰임을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재 명기 중에 명기 204, 240이 두 개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가격도 착하고요. 그렇죠.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콘텐츠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음번에도 해봤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안 해본 것들 이렇게 잘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재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